한미 FTA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포 기업과 지상사들의 한미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25일 뉴욕 총영사관에서 한미 FTA 활용 협의회가 발족됐습니다. 주혜진 기자입니다. 25일 뉴욕 총영사관과 한국무역협회 뉴욕 지부가 무역 법률 등 각 분야의 위촉위원들과 함께 한미 FTA 활용 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이날 발족식에는 김영목 뉴욕 총영사와 최병선 경제영사 등 영사관 관계자들과 코트라 김종경 뉴욕 KBC 부센터장 등 무역 유관기관, 지상사 및 한인기업 대표기관들과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협의회는 한미 FTA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포기업과 지상사들이 한미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운영방향과 행사 프로그램 등에 관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협의회는 한미 FTA를 양국의 무역 투자 증진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4월 한미 FTA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미 FTA 활용 상담센터 코너를 개설해 웹상으로 제기된 동포들과 기업인들의 질문에 상시 답변이 가능한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MK 뉴스 주혜진입니다.